전문가들이 뽑아주신 네. 건강 상식 퀴즈를 내서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더 많이 맞추신 분에게 굿맨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래, 어떻겠습니까? 저야. 첫 번째 문제 제가 네. 내겠습니다. 먼저 내세요. 저하고 잘 어울리는 겁니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장에 안 좋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어머님은 X. 우리 저 어르신들은 어때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어머. 자, 정답은? 뭔가요? X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방귀 냄새는 먹은 것에 따라서 변한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 음료를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야, 사이다. 아, 사이다. 야, 그럼 이번에도 우리 어머님 정답인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답입니다! 엑소! 이상진님, 수련해! 두통에는 머리띠를 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병원에 가서. 네. 자, 하나, 둘, 셋! 반대. 아, 반대. 오!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문제 뭐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물 마시기도 전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뭡니까? 뭡니까? 오입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굿맨 바로 이상진님 축하합니다. 4대1로 시몽이 최종 구매는 당뇨 박사 이상진 씨.